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네, 아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드린 내용보다 훨씬 그 어려운 내용이라 그냥 답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해본 적은 당연히 없고요. 사실은 그 효소는 상당히 복잡한 그 효소는 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생체 고분자입니다. 단백질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근데 그 효소의 기능은 화학 반응을 그 화학 반응에서 촉매로 작용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잘 안 일어나는 반응을 빨리 잘 일어나게 하는 데 있는데 그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촉매들에 비해서 효소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공부하는 고분자 화학 같은 입장에서 합성의 차원에서 실험적으로 똑같이 구현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요즘은 그 실제 존재하는 효소를 개질을 해서 조금 구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화학 반응에 그 효소가 촉매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올해 노벨 화학상을 받은 디렉티드 이볼루션이라고 부르는 학문 분야입니다. 되게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노벨상 되면 사실 정말로 그 패가 갈려서 막 싸우는 모습을 일주일 동안 보게 됩니다. 저희는 노벨상 시즌이 되면 이제 초긴장 상태로 그게 보통 한국 시간으로 6시 반 뭐 이때쯤 시작이 되니까 기사가 신문에 나가려면 한 시간 내에 기사를 써야 돼요. 그럼 막 이제 낯선 분야 나오자마자 막 수소문해서 기사를 한 시간 만에 끝내는데 그때가 항상 이제 초긴장인데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면 다 싸우고 있어요. 비슷한 말씀 그 얘기로 뭐 이런 것도 탔는데 우리는 뭐 하냐 그다음에 아 이런 거 사실은 다 뭐 이렇게 기초 연구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뚝심 있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거지 이런 얘기 나와요. 저는 다 맞는 얘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 그게 좀 어렵느냐라고 말을 하면은 아까 제가 이제 그 강의 짧은 강의에서 금요일 밤에 과학 토론 강의가 200년 전에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200년 된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과학을 연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걸 대중화하는 이런 자리를 만드는데 카오스 재단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제 5년 남짓 됐는데요. 거기는 200년 동안 그런 역사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혀혀이 쌓이는 전통이 과학 전통이 있고요. 과학을 사고하는 방식이 되게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하나가 일단 있고요. 두 번째로 직접적으로 연구비 문제를 보면요. 한국이 연구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제가 이 노벨상 때문에 집중적으로 기사를 쓴 적이 있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연구비 투자비 그 정부 연구비로 이제 올해 내년이죠. 내년도 예산 20조를 넘어서게 됐고 꽤 큰 규모예요. GDP 대비해서 굉장히 큰 규모인 건 사실인데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대하기에 지금 우리 눈이 높아져서 그런 거지 이걸 제가 이제 누적 그래프를 만들어서 봤어요. 한번 일본하고 비교하고 맨날 일본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프가 일본 그래프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도달해 있는 그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를 이미 80년대 도달해서 그 꾸준히 그 상태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분해 보면은 거의 한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10배 20배 차이 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최근에 이렇게 쭉 올라간 거예요. 그 실제로 우리는 몇십 년 전만 해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 연구비 투자도 당연히 좋은 그 교육을 받은 분들도 많지 않았고 이러니까 더 어려웠던 거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최고의 교육을 받은 분들이 뭐 외국에서 정말로 뭐 노벨상을 받을 만한 분들을 바로 밑에서 공부한 분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그 다음 세대에서 많은 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라는 생각이 저는 진지하게 들어요. 물론 여기 뭐 정하원 교수님도 계시고 일가를 이룬 분이 한국에 계세요. 계셔가지고 분명히 그분들 중에서도 또 기대해 볼 분이 계실 텐데 일본처럼 아주 이렇게 뭐 작년에 나왔는데 또 나온다 뭐 이렇게 좀 흔한 일이 될 단계는 분명히 조금 한 뭐 10년 15년 정도 되면 우리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윤 기자님을 패널 모시기 잘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김여대 교수님은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좀 전에 질문에 대해서. 저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그런데 고분자 화학은 되게 유력한 후보 아닌가요? 남이 받는 건 사실 관심 없습니다. 근데 저도 받고 싶어요. 근데 그 노벨상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적인 연구를 이 땅 안에서 진행한 역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변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잘하는 게 앞서 뛰어가는 사람을 빨리 따라잡는 거를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굉장히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의 더 시간이 지나면 저희 중에도 분명히 받는 분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근데 한 가지 그 상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사실은 그 노벨상과 같은 과학적인 업적을 어떤 탁월한 개인에게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사회가 노벨상 시즌마다 이렇게 들쑥날쑥 막 난리가 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 계신 일반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굉장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과학자도 이 사회에 속해 있는 일원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가 어느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는 거는 그 사회의 수준, 그 사회가 얼마만큼 진보했느냐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그 진보되고 더 자유로워지고, 사실 좋은 과학의 토양은 자유의 확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굳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아무거나 질문할 수 있고 아무 얘기나 할 수 있어요.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더 진보를 하면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과학자도 더 발전된 진보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저는 그게 당연히 결과로서 우리 사회의 진보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어떤 인증 마크처럼 그 조만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이 아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 돈이 되느냐? 그거는 사실은 그 모든 첨단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상업적 이익과 연결되느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것하고 과학적으로 진보된 것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과학자들은 상업적 이해를 전제로 하고, 오늘 뭐 상이 나왔으니까 막 그런 연구를 시작한 사람들은 제가 그 단언하건대 그걸 전제로 연구를 한 사람들은 절대 노벨상을 못 받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중에 나는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한 사람 중에 돈 번 사람을 제 한 명도 못 받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무관하게 하다가 그 연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그 받아들여진 일군의 과학자들의 그 커뮤니티가 그 연구를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의 과학자들한테 인정을 받았는가, 이걸로 그 우열이 가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드시 돈이 되지도 않고, 돈이 되는 연구라고 해서 또 반드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하느냐, 또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게 올해가 사실 올해 노벨상이 좋은 사례였어요. 올해 그 생리의학,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면역항암 그 메커니즘, 원래 그 두 분이 연구했던 거는 그 기초 연구였어요. 그 부분의 분자 구조와 그 결합 이런 데 대한 그 생물학적인 과정 이런 것들을 밝혀낸 연구를 했고, 사실 그게 항암제에 쓰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유력한 항암제 후보가 됐고요. 실제로 지금 제품도 몇 가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발표할 때는 면역 항암제로 실제로 노벨상 수상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기초 연구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본인이 의도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어 낸 거거든요. 그런 연구들은 정말 의도하고는 전혀 별개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잘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과학자한테 이 얘기를 물어보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기자분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도에 봤나요? 아, 이게 녹화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냥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그냥 제가 한 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0년, 15년 정도 보고 있어요. 그 전에 뭐 한두 명 나올 수도 있는데, 한 명 정도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고, 어느 정도 우리가 수준 있게 이렇게 받는 정도, 그러니까 일본처럼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아 여기는 과학하는 나라라서 노벨상을 또 받는구나 이런 얘기 듣기로는 빨라도 10년, 1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또는 10년, 15년 정도. 너무 넓게 잡으면 사기꾼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전에 과학자의 이름이 뭐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과학자라는 이름이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과학자를 자연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철학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느냐에 있거든요. 그죠? 과학자는 그거를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험을 통해서 재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참과 거짓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일군의 철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시작이고 그게 계속 진보를 하다가 과학이 너무너무너무 거대해져서 직업과학자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마치 철학과 과학이 다른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한 몸뚱이에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과학을 어떤 기능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과학은 18세기 이후에 서구 사회를 지배한 철학입니다. 오늘날 전 인류는 과학이라는 철학 사고체계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칼 마르크스의 경구를 예로 들었는데 관념론 철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19세기 이후로 종언을 고하고 대학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나겠다. 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사고의 체계는 과학에서 다 기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철학이라고 봐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왜 118개인가? 아직 거기까지만 우리가 만들어봤습니다. 사실은 95번 이후부터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원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저 어떻게 만드냐 하면 우라늄은 저기 그 우리 핵발전소에 사용하는 그 우라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새로운 원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왜 118번까지밖에 못했는가 하면 원자를 만들 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양성자가 필요하고 이거는 플러스의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필요합니다. 얘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중성인데 양성자하고 전자로만 원자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중성자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고요.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118번이라는 말은 양성자 90 예를 들겠습니다. 양성자 100개와 중성자 100개와 전자 100개를 한 군데 모아놓아서 원자 하나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설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양성자는 양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려는 힘이 있거든요. 이게 몇 개 안 될 때는 중성자라는 친구가 본드입니다. 본드. 그래서 딱 붙여놓고 어디 안 가게 붙들어 매놓을 수 있는데 100개쯤 되면 밀어내는 힘이 너무너무 세져가지고 중성자라는 본드가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자마자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반감기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118번 원소의 반감기는 밀리세컨 단위입니다. 천분의 1초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9번째를 관찰을 하시려면 마이크로 10의 6승 초분의 1초, 그러니까 아주 그 파리가 눈 감았다 뜰 시간 정도만 존재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118번 이후를 인위적으로 합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118번 이후에 그러니까 끝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에 그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있다가 사라지면 다 원소라고 가정을 한다면 더 내려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때부터는 이제 철학적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짜 찰나의 순간만 존재했다 없어지는 것도 원소라고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국제화학단체에서 합의한 바 118번까지를 원소로 봅니다.